사람의 눈은요, 수백만 개의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는 34만 개의 소리를 분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는 몇 개의 냄새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려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구별하는 게 인간의 코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인간의 후각 능력과 냄새가 알려주는 단서들, 오늘 뉴스지에서 알려드립니다. 페퍼민트, 장미, 오렌지, 생선, 가죽 다섯 가지 향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57세에서 58세의 남녀 3,000명이 3분간 이 다섯 가지 향을 맡았습니다. 이 후각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후각 기능으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후각 기능 테스트 이후 5년간 실험에 참여한 3,000명 중 4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과 후각 기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었죠. 5개의 냄새 중 4개 내지 5개의 냄새를 맞추지 못한 그룹의 사망률은 39%, 2개에서 3개의 냄새를 맞추지 못한 그룹은 19%, 한 개만 틀리거나 모두 알아맞춘 그룹의 사망률은 10%였죠. 사망률은 개인의 영양 상태나 흡연 습관, 생활 수준보다 후각 능력과 더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진은 후각 기능의 상실은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에 이상이 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냄새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무의식 속에도 남아있죠. 냄새의 이 끈질긴 힘을 이용하면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금연을 원하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참가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몇몇의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한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잤죠. 실험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한 냄새를 맡은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 흡연량이 30% 감소한 겁니다. 흡연량을 감소시킨 냄새는 담배 냄새와 달걀 썩은 냄새, 생선 썩은 냄새 같은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연구진들은 무의식에 스며든 이 냄새들이 담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거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정치학 저널엔 최근 냄새에 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정치와 냄새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정치 성향에 따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체취는 나와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하네요.